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 아킬레스건 파열로 외래나 응급실로 오신 환자분들께 아킬레스건 파열이 어떻고 또 앞으로 치료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은 보편적으로 이제 검도 앞으로 탁 치고 나가는 거나 이제 축구, 테니스 이렇게 잠시만요. 네, 음악이 시끄러워서 그래서 앞으로 탁 치고 나가는 그런 운동, 축구도 많이 그러고요. 근대에서 잘 파열이 되고요. 마라톤 오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테니스 주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축구 오래 하신 분들, 테니스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마라톤 오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다쳐서 오세요. 만성적으로 손상이 조금씩 있다가 좀 이제 질이 떨어진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파열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갑자기 멀쩡한데 운동을 갑자기 준비 운동 같은 거안 하고 하다가 탁 치고 나가다가 끊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똑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뜯어지는 거죠. 이렇게 뜯어지듯이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전통적으로는 한 99%가 다 수술적 치료를 했어요. 그럼 이제 뒤꿈치를, 이제 발 모형인데요. 이 뒤꿈치를 이렇게 째서, 이렇게 째가지고 벌려서 아킬레스건을 봉합하는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쵸. 그럼 뒤에 이제 흉터가 남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5년, 6년? 아, 그 정도 전부터 보존적 치료를 해도,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고 가벼운 운동은 하는데 지장이 없더라라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 또한 이제 그냥 보존적인 치료는 불안해서, 왜냐면 나중에 아물면서 아킬레스건이 늘어나서 아물게 되면, 치고 나가는 운동에서 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단순한 보존적 치료는 아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전신마취나 이제 허리마취 같은 거안 하고 다리만 국수마취로 이제 대부분의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안 째고 절개라든가 그런 걸안 하고 하는 수술이 있어요. 예, 그런 수술은 이제 대부분의 아킬레스건을 치료를 하는데 어쨌든 끊어진 단면이 벌어져서 있는 상태로 놓으면 이 아킬레스건은 안 붙은 거 아니면 늘어난 상태에서 붙거든요. 그러면 치료가 잘 결과가 다치기 전 같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건 사실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이제 아킬레스건을 치료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훨씬 더 많은 의사분들은 추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요. 좀 이제 일부 이제 신진한 선생님들은 보존 쪽 치료라도 나중에 일상적인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큰 주류는 그런데 나중에 기부스하고 반기부스하고 기부스하고 또는 이제 보조기하고 그런 거는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환자분이 이제 다쳐서 왔어요. 대부분의 증상은 이제 발이라고 하면요. 발이죠. 오른발입니다. 오른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 운동하다 뚝 터지는 듯하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딱 이게 뚝이 아니라 딱 그런 다음에 딱딱 그러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하면 여기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거고요. 요 위에서 종아리가 볼록 튀어나오다가 쭉 내려오잖아요. 볼록 튀어나오다가 쭉 내려오기 바로 그 부분. 그래서 툭 하고 통증이 생기면 이거는 테니스 레그라고 해서 이제 종아리 근육 부분 파열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언저리에서 뚝 끊어지면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쑥 들어가요.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붓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이제 눕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눕는 게 아니라 환자분 엎드려 보세요. 그다음에 엎드려서
무릎 구부려보세요. 그럼 무릎 이렇게 구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탁. 그죠? 그럼 보통 분들은, 정상인 분들은 이 발이 약간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0도라고 그러면 최소한 한 10도에서 어떤 분들은 30도 정도까지 이렇게 딱 돼요. 근데 이 아킬레스건이 또 꾸며진다면 이게 0도 또는 뒤로 이렇게 새겨져요. 왜냐면 여기서 아킬레스건이 잡아서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당겨지는 게 없어지니까 이거를 족관절 과신전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하이퍼 도시프레션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이면 아 아킬레스건이 끊어졌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것만 봐도 사실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지 알아요. 더 이상은 진단은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의사선생님들이 보통 MRI나 이제 초음파를 합니다. 그게 이제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위치에서 끊어졌고 양상은 어떻고 이게 정상 아킬레스건이 급성으로 끊어진 건지 아니면 원래 병이 있는 아킬레스건인데 끊어진 건지 그리고 끊어진 원이 단과 근이 단의 사이 간격이 얼마나 이제 벌어져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끊어진 건지 여기서 끊어진 건지 여기서 끊어진 건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치료 계획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해야 치료 방향이 완전히 결정되는 거여서 이제 초음파니 MRI니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오해 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아킬레스건이 이제 파열이 됐다.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수술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많진 않습니다. 선생님. 대부분은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선생님들은 저희들은 수술하더라도 조금만 째고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째고도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군과 수술 안 하는 군으로 나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술 안 하는 군으로는 치료를 선택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치료하는 방향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려요, 환자분한테. 이게 너무 벌어져 있거나 얘는 이제 초음파를 볼때 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얘랑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구부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끊어져 있어도. 보존적 치료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은 보존적 치료합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제 끊어져 있는데 벌어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끊어져서 나도 모르고 끊어졌는지 모르고 끊어졌는지 뭐 모르고 자꾸 걸었단 말이야. 걸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일주일 한달 어디 한 3달 석달 지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를 진구성 아킬레스건 파열이라고 해요. 나도 모르고 그냥 지냈던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도 얘가 안 붙어 이렇게. 이 상태로 해서 굳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힘이 떨어져요. 이 아무것도 그리고 잘안 붙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했을 때딱이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꿰매는데 안 째고 꿰맵니다. 수술을 보시고 싶으면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어서 보시면 되는데 뭐 수술하는 거 그게 이쁘진 않죠. 환자들 보면 다 싫어하죠. 일단 그 의사용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일단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처음에 확 딸려 올라갔거나 진구성이 오래됐어. 딸려 올랐어. 그래서 초음파로 이렇게 했는데 안 붙어 얘가.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렇게 째는 거예요. 이렇게 째서 벌려서 아킬레스건을 보고 위에 거 올라간 걸 땡기고 아래 거를 땡겨서 맞춰줘서 이제 꿰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혈적 수술입니다. 그죠? 그러는 게 사실은 더 튼튼하기는 해요. 왜냐면 튼튼하게 꿰매주니까. 그리고 비관혈적 수술 이제 제가 하는 방법대로 딱 했는데 안 째고 하는 수술은 일일이 다 꿰맬 수는 없어요. 대신 나중에 얘가 이렇게 딸려가는 거를 예방을 해주는 거죠. 예, 동영상이 지가 알아서 꺼졌습니다. 예, 그래서
비침습적, 그냥, 안 째고, 째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은, 그래서 그 째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은 여기 바늘 자국만 뽕뽕뽕 있어요. 나중에는 흉터도 다 없어지고, 바늘 자국이야,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 째고 수술하기 때문에 튼튼한 거는 째서 수술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약해요. 조금 약하죠. 그래서 수술 후에도 치료 과정이 조금 더 환자분이 주의는 하셔야 돼요. 그럼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뭐, 저 같은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다리만, 전신 마취나 허리 마취 같은 건안 하고, 요 다리만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수술해요. 그래서 수술 방법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째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붙는 게 눈으로 초음파상 확인이 되면 안 째고서 수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했어요, 자. 수술해서 째고 했으면은 상처 관리를 며칠 해야 되겠고, 안 째고 했으면 그냥 붓기 빠진 다음에 통기부스를 하는데, 통기부스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걸 먼저 해놔요. 왜냐면 수술을 째든 안 째든 수술을 열심히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수술을 보통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만약에 안 다친 곳이 수술 안 다친 곳이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안 다친 다리가 한요 정도 족저굴곡이 돼 있다. 힘을 쭉 뺐을 때 환자분 무릎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환자분 무릎 구부려 보세요. 딱 했는데 힘빼 보세요 하는데 이렇게 딱 됐어요. 안 구부러 안 다친 상태가.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 했어요. 환자분 구부려 보세요. 딱 했는데 아까 이제 끊어졌으면 이렇게 해놓는다고 했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술하면 다시 이렇게 해놓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정상보다 안 끊어진 다리가 이 정도라고 했잖아요. 요거보다 살짝 더 이렇게 되게 꾸며놓습니다. 왜냐면 이게 치료가 되면서 살짝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살짝 늘어나요. 그래서 정상축보다 조금 더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구부러지게 꿰매놓고 기부스도 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면 반기부스를 이렇게 해놓는데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돼 있냐? 그래서 그래요. 왜? 얘가 열심히 꿰매놨는데 여기서 이게 실로 꿰매잖아요. 제일 끊어지기 쉬운 시기가 수술하고 해서 3주 더하기 빼기 2주거든요. 그래서 2주에서 4주 사이에 잘 끊어져요. 근데 얘를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꾸 벌어지려고 하겠죠. 이렇게 놓으면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약하겠죠. 예. 그래서 발바닥을 이렇게 해놔요. 언제까지? 보통 3주 더하기 빼기 1주 지난 후까지. 그래서 저는 한 4주까지는 해요. 사람마다 조금 틀린데 어떤 분들은 2주만 한다는 분도 있어요. 2주만 하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이제 4주. 어떤 분들은 6주에서 8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반기부스를 이렇게 해놉니다. 자, 네, 수술실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이 뒤로 이렇게 대지 말라고, 기저귀 패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놔요. 자, 그리고 상처가 이제 째서 수술한 분은 진물이 나오면 안 되고, 진물이 안 나오면 이제 본드 치료를 하든 테이프를 하든 그다음에 붙이고서나 통기부스를 바꾸면 되고. 그리고 안 째고 하신 분들은 이게 바늘구멍만 뽕뽕뽕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소독 안 해도 되니까 붓기만 어느 정도 빠지면 이제 통기부스를 바꾸는데, 그 시기는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3일에서 5일? 길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통기부스를 바꾸셔도 돼요. 그 통기부스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제껴져 있죠? 보통 분들은 잠시만요. 통기부스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의 직각에서 걷기 편하게 살짝 뒤로 제껴놓고, 이렇게 직각부터 뒤로 살짝 제껴놓으면 이제 걷기가 편해요. 근데 종골골절이나 아킬레스건 골절이 있는 분들은 제가 족저굴곡으로 이렇게 해놔요. 발바닥 쪽으로. 왜? 여기에 벌어지려고 하는 힘을 안 생기게 하게. 요거는 그래도 좀 나은 거. 이거 보세요. 많이 족저굴곡 돼 있죠? 요거보다. 요거보다 요거가 더, 예.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해놉니다. 이 꿰매인데 안전을 위해서. 언제까지 해놓냐? 자, 이것도 이제 의사마다 달라요. 환자마다 다르고.
어떤 의사는 똑같은 조건에서도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4주까지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5주, 어떤 분들은 6주, 어떤 분들은 8주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무릎 아래 여기 짧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불과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 위까지 했습니다. 통기부스를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무릎 구부렸다 폈다 못하게. 왜 그러냐? 그 환자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무릎이 살짝 구부려 있으면은 이 뒤꿈치에 힘이 안 가요. 근데 무릎을 쫙 펴잖아요. 그럼 요 뒤꿈치가 땡겨요. 요 뒤꿈치가. 왜냐면 무릎 아킬레스건 중에 아킬레스건은 근육이 세 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중에 두 개가 무릎 위에 근육이 붙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릎을 쫙 펴면 그게 땡겨지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쫙 펴면 여기가 땡겨지는 효과가 있어서, 벌어지려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원래 전통적으로는 무릎을 쫙 펴고 아니라 약 30도 정도 구부린 다음에 통기부스를 요까지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 번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환자분이 무릎을 쫙 해서 딱 서는 게 아니면은 대부분은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환자분 불편하게 무릎 위까지는 안 해도 되겠구나 해서 저는 무릎 아래, 무릎 아래도 아니에요. 종아리 중간 아래까지만 감습니다. 대신 환자분들은 주의해야 될까? 무릎을 쭉 펴려고는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그건 좀 조심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갈 때는 그럼 어떻게, 집에서 이걸로 4분이, 목발을 짚든 지팡이 짚을 때 이걸로는 4분이 디디세요. 4분이. 대신 여기에 당겨지는 힘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안 생기게, 가급적이면 안 생기게, 그것만 주의하세요. 언제까지? 4주간.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이제 4주간. 요것만 이제 잘 버티면, 아, 내가 이제 1차 관문은 수술이고, 아, 2차 관문 넘었구나. 이제 3차 관문만 남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술하고 나서 이제 4주가 지났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1주 더 하죠, 2주 더 하죠, 할 수가 있어요. 왜? 네. 자, 의사의 소인에 따라서,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이제 다친 거 치료가 얼마나 이제 쉽게 됐는지, 아니면 얼마나 크게 다쳤느냐에 따라서 1, 2주 같은 경우는 늘어났다 줄어들 때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 소인도 있어요. 몸무게가 40kg 되는 여성하고 80kg 되는 남성하고 120kg 되는 남성하고 이걸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살짝 디뎌도 이게 힘이 가해지는 힘 자체가 틀려요. 40kg 되는 분들은 체중을 다 실어도 40kg지만 몸무게가 120kg 되는 분들은 체중을 살짝만 실어도 40kg거든요. 그죠? 그래서 환자의 체격, 몸무게 또는 수술 전 초음파, MRI 등의 소견성에서 아킬레스건의 상태, 이게 아주 신선한 생생한 아킬레스건이냐, 아니면 이미 5년, 10년 동안 좀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아킬레스건이냐에 따라서 이 기간은 2주 정도 연장될 수가 있어요. 젊고 싱싱한 아킬레스건 파일이었다면 4주에 딱 끝낼 수가 있는데, 환자가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체격도 크고, 이게 보니까 수술 소견이라든가 초음파 MRI 소견에서 이거는 이미 퇴행성이 많이 진행된 거고 진행이 됐고 잘 안 붙을 것 같고, 그런 환자로 똑같이 4주 있다가 이걸 풀 수는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은 1, 2주 더 연장이 됩니다. 예,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주가 됐든 5주가 됐든 6주가 됐든 이거는 이제 사고선을 살살 뒤집으면서 걸었네. 그리고 그 사이에 불편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서 목발과 무릎 자전거, 니워커, 그걸 활용하는 뭐 동영상이 별도로 있어요. 그거 보시면 무릎 자전거라는 걸 타고 돌아다니셔도 아주 효과적으로 편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제가 개발한 기부스 방법이에요. 요즘에 이제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환자분이 이제 되게 편해요. 이렇게 가면 뒤꿈치를 오픈을 해놓고, 이렇게 여기 발등을 오픈을 해놓으면 되게 편해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목발이나 무릎 자전거를 활용해서 보행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기부스를 하고 있어도 편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4주가 지났네, 5주가 지났네, 6주가 지났네, 기부스를 풀렀어요.
그때 이제 초음파를 봐서 이제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뭘로 갈아붙일 거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쓰는 아킬레스건 파열 치료 환자를 위한 보조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좀 무겁기도 하고 가격도 좀 돼요. 한 2, 30만 원 되고 그래요. 그거를 짧게는 6주, 길게는 두달 정도 쓰셔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기간이 조금씩 틀리겠지. 제가 1, 2주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구장창 쓰는 거냐? 그건 아니고, 자, 조금 무거워요. 무슨 발장갑 같대요. 군화보다 좀더 두툼해요. 지금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그거는 딱 끼잖아요. 그러면 차면 발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발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통깁스를 풀고 그걸 착용을 해드려요. 그럼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 이제는 이제 그거 신고는 걸으셔도 돼요, 이렇게. 떠다니시면 안 되지만 살짝 이렇게 걸으셔도 돼요. 걸으셔도. 그리고 집에서 누워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소파에서 TV 보시거나 그럴 때는 그냥 풀로 계시는 거, 이렇게. 이때는 운동도 하셔야 돼. 무슨 운동? 살살 돌리는 운동. 아직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쭈그려 앉아서도 안 돼요. 끊어져요, 뜨고.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예요. 수술 후두 달까지는 이거 하면 절대 안 돼요. 두 달까지는. 예. 그냥 이 운동만 하는 거예요, 살살. 이런 운동, 이런 운동, 이런 운동, 이런 운동, 이런 운동. 그냥 이런 살살. 왜냐면 발목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돌아다닐 때, 밖에 돌아다닐 때 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태로 이제 걷는 거죠. 보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이거를, 짧게는 6주, 길게는 8주를 더 추가로 해서 쓰신다고 했잖아요. 요게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도로에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마다 7.5도에서 10도 사이, 보통 7.5도가 돼 있는데,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조정해놓는 거예요.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러고 걷는 거예요. 또 일주일 후에는 또 이렇게, 1.5도. 또 걷는 거예요. 일주일에는 또 이렇게 걷는 거예요. 또 일주일 후에는 또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깁스 풀로 한달 정도 되면 이제 발이 이 정도 돼요, 이렇게. 걸을 때는. 안 걸을 때는 집에서는 풀로 계신다고 했어요. 풀로. 이런 운동만 하고, 살살 돌리는 운동. 그런 거예요. 그런 보조기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일반 보조기에다가 뒤꿈치 패드를 이렇게 높게 끼는 보조기가 있어요. 뒤꿈치 패드. 그 뒤꿈치 패드를 이렇게 끼면은 걸을 때 이렇게 걷겠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나씩 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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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럼 다 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깁스 풀르고 보조기 차기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는 두달 지나, 수술한 날로 따지면 두달 지났잖아요. 집에서 이제 발바닥 보행이 되는 거예요. 발바닥. 발바닥. 쪼그려 앉는 건 아직 안 돼요. 쪼그려 앉는 건.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아직까지도 이 정도 운동. 이 정도 운동. 내가 발을 잡고, 발을 손으로 잡고, 이 정도 운동, 발가락 운동. 발가락 운동, 이 정도 운동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도, 밖에 돌아다닐 때는, 2주에서 한 달, 이제 만두 달이 지났어요. 깁스 한달 했고, 보조기 한달 했어요. 실외에서. 밖에서 돌아다닐 때 2주에서 한 달은 더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냐면, 내가 조심해서 살살 돌아다니는 건 괜찮아요. 특히 젊고 신선한 파열이 잘 치유되는 과정에서는. 근데 연세가 있으시고, 이미 퇴행성이 왔던 아킬레스건 파열 환자에서는 좀잘 늦게 아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좀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잘못하면 또 긁어야 되잖아요. 치료가 잘안 되면. 그래서 2주에서 한달 동안은 또 이제 이거 차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보조기 없이 막 걸어 다녔단 말이야? 그러다가 누가 툭 쳤네? 툭 쳐서 균형을 잃으면 사람은 딱 짚게 돼 있어요. 뚝!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의 주의가 아니라 누군가와 접촉에 의해서 내가 몸에 균형을 잃었을 때딱 집으면 진짜 운 나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할 때까지 그게 보통 수술을 3개월이에요, 3개월. 근데
이제 10주에서 수술 후두달 반, 그리고 12주 수술 후석 달까지는 밖에 돌아다닐 때는 가급적 차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안전운전을 해도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오면 제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통 수술을 이를 기준으로 해서 두달 반에서 석 달까지는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시행하는 보편적인 치유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도 해야 돼요. 언제 하냐? 자, 아까 이제 두살 정도 지나고 그 조심해야 될 때까지 이 운동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 이제 10주가 지났네? 석 달이, 10주, 두달 반이랑 석 달이 지났는데, 잠시만요. 네, 위치도 좀 바꾸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 자, 사실은 이제 수술 후두 달이 지나면 가능하기도 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안전을 위해서 이제 10주나 12주 지나면 하라고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발을 좀 묶게요, 발을. 넘어가네. 됐습니다. 발을 볼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운동이에요. 사실은 6주, 8주 지나서부터 해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면 이제 의사를 탓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좀 천천히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오른발을 다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른발 아킬레스건 파열이 오른발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양쪽으로 뒤꿈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못 해요. 끊어진 데로는 힘도 없을 뿐더러요. 잘못하면 파열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10초 쉬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이걸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2, 3분씩 10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감이 와요. 두달반또 지나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해져요. 쉬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이게 가능하지면 뭐가 가능하냐면요. 이게 가능하지 때문에 줄넘기가 가능해요. 줄넘기가. 양발로 줄넘기가. 양발로 줄넘기가. 그 다음에 왼발로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고 하고 양발로 줄넘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 줄넘기나 가벼운 조깅. 이게 3개월이에요, 3개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술하고 한달 동안 또는 그러니까 수술하고 4주, 5주, 6주 동안 이제 기부스를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해서 해놓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부스가 흐르고 나면 보조기를 이렇게 해서 대는다고 그랬어요. 일주일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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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나면 보조기 끼고 밖에서는 이렇게 보조기 끼고 걷고 집에서는 이게 걸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실수로 탁 하면 아직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서 아물 수가 있고 끊어져서 늘어나서 아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야 내만 조심하면 되니까 이렇게 걸으면 되는데 밖에서 다닐 때는 보조기를 차고 걸어야 중앙선 넘어오는 자동차랑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선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게 가능한지 해보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운동. 2, 3주 하다가 괜찮으면 이 운동을 해보는 겁니다. 이 운동 10초 그러다가 이게 가능할 때면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게 가능합니다. 줄넘기. 그리고 이게 1주, 2, 3주 가능하면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면 그게 뭐가 가능하다고요? 조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파워워킹. 그게 3개월 정도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관절이 늘어나서 아문 분들도 있어요. 그 아킬레스건 치료하다가 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서서히 운동하다 보면 근육이 조금씩 당기면서 약간 정상에 가깝게 다시 수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살짝 늘어나서 아물면 근력 자체는 좀 떨어져요. 뭐다할 수가 있는데
프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경기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늘어나지 않으면. 근데 너무 이런 이제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구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 관절 운동 범위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발목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늘리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늘리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킬레스건 늘리는 운동은,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계단에서 하는 거예요, 계단에서. 신전과 광화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계단에서 앞꿈치로만 쓰는 거예요. 자, 힘을 쭉 빼세요. 스트레칭. 무릎은 펴셔야 돼. 무릎을 펴고 힘을 쭉 빼세요. 스트레칭. 이게 아킬레스 신전 운동입니다. 스트레칭 운동. 그런 다음에, 자, 힘을 뒤꿈치를 드세요. 쭉 드세요. 그럼 이게 아킬레스건이 구축이 될, 그 수축이 될거 아니에요? 그 근육이. 이게 강화 운동입니다. 10초 신전 운동. 뒤꿈치 드는 운동 10초. 강화 운동. 신전 운동, 강화 운동. 신전 운동, 강화 운동. 이거를 2, 3분. 오후에도, 저녁에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2, 3분씩 하시면은 이제 발목 운동도 늘어나고, 발목 운동 범위도 늘어나고, 근력도 강화되고, 그런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시면, 이제 축구도 가능하고, 뭐 농구도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아킬레스건 환자분들 이제 수술 보조 뭐 치료 방법인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나중에 외래에서 계속 궁금해하시는 게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킬레스건은 수술을 하든 보존증 치료를 하든 두껍게 하는 거예요. 정상의 아킬레스건, 파열되지 않은 아킬레스건보다 최소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두껍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왜냐면 한번 끊어졌잖아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이 끊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물면 이게 아물면 정상 조직보다는 조금 약한 조직으로 아물어요. 흉터 조직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되더라도 흉터 조직이 또좀 남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는 아유 다시 안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조직도 좀 약한데 좀 두껍게 아물어야 되겠죠? 단면적에 4배요? 하여튼 뭐 강도는 비례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힘줄이 아킬레스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힘줄이 끊어진 게 다시 치료가 되면은 두껍게 아물어요. 그래서 특히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두꺼운 힘줄입니다. 가장 두꺼운 힘줄. 그래서 아무 1년 반, 2년이 지나도 안 구부러진 아킬레스건의 두께가 이제 엄지손가락 두께만 하다고 하면 끊어진 아킬레스건의 두께는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하고 합한 두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5배 정도. 그게 정상이다. 물론 이제 3년, 5년, 10년 지나면 조금씩 이제 가늘어지긴 하는데 정상하고 똑같이 두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 환자분들께 외래나 수술실, 외래나 병동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자세하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겨서 교육 목적으로, 설명 목적으로 남기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제 환자분들 시청 목적으로, 아킬레스건 파열된 분들께, 이거 보시면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려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환자분 스스로 또 보호자분들께서, 아, 앞으로 나는, 이렇게 치료 과정을 겪겠구나라는 걸 아시고, 그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